안녕하세요. 소담주택의 김지연 팀장입니다. 오늘은 수지구 동천역 인근에 있는 신축빌라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 33세대이고요. 지하 주차장에서 14층까지 건물로 층별로 1, 2, 3호 라인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구조도 다양합니다. 전용 면적은 17평부터 20평까지가 있고요. 실사용 면적은 24, 25, 28평으로 또 역시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층은 테라스 세대, 14층은 복층 테라스 구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3세대씩 뿐이라서 몇 세대 없으니까요. 빠르게 나오셔서 선점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세대 주택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층별로 또 선택하셔야 된다는 점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물 내에 스프링쿨러 소방시설이나 업체에 맡 껴서 관리한다는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초중고등학교까지 1km 내외에 있기 때문에 학구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에서 동천역까지 180m로 도보 3분이면 또 이용하실 수가 있어서 강남이나 서울 방면으로 출퇴근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노후된 분당 아파트가 싫으신 분들, 그리고 서울 쪽으로, 강남 쪽으로 출퇴근하셔야 되는 싱글족들, 사회 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들에게 아주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위치 좋은 집인데요. 호수별 1, 2, 3호 기준층 영상하고 저희 복층 세대 영상 순차적으로 업로드해서 소개 도와드릴 텐데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기준층 세대 영상 바로 소개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hat to do to